자, 이제 반복문까지 왔으면 거의 프로그래밍에서 한80% 왔어요. 80%. 나머지 20%만 가면 여러분은 뭐랄까요? C 아시죠? C. C 들어보신 적 있죠? 그 C는 거기까지예요. 우리 두개더 가는 것까지. 오늘 우리가 하는 것까지입니다. C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C는 잘 못합니다. 근데 C는 그 시스템, 컴퓨터의 구조나 이런 걸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C의 문법 자체가 많지 않아요. 자바스크립트가 더 많을걸요? 두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자바스크립트 객체지향 이런 것까지 있으니까. 예, C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 C라고 하는 언어는 거의 20, 30년 동안 컴퓨팅 사이언스나 컴퓨팅 공학을, 컴퓨터 세계를 지배한 언어예요. 예? 그 얘기는 뭐겠어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이 프로그래밍의 거의 전부라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바 같은 거 하시면,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인데, 뒤에서 객체지향이니 이런 개념들이 튀어나옵니다. 거기서 일단은 되게 멘붕을 할수 있는데, 객체지향이나 이런 것들은 이 소프트웨어가 거대해지면서 그 거대한 규모를 지탱하기 위해서 나온 보조적 수단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그 거대해지는 거를 지탱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걔가 없으면 거대해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걔는 중요하긴 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거의 건축을 한다라고 하면 톱질 또는 못질 이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톱과 못만으로도 뭐가 있을까요? 버주 두바이도 이론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만들면 위험하겠죠. 왜냐면 인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신에게 톱과 못을 준다면 신은 그걸로 충분히 버주 두바이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니까 다양한 공학적인 보조 수단들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객체지향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배우는 거 쉽다고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할 거는 배열이란 걸 배울 겁니다. 배열. 문법만 하는데도 문법만으로도 재밌을 수 있어요. 저는 되게 재밌거든요. 이런 게. 뭐 제가 가르친 입장이니까 재밌을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자,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변수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x는 1. 자,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왜 변수에는 값을 하나밖에 못 넣는 걸까? 예? 이런 생각도 이론적으로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생각을 정말로 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소질이 있는 사람인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x는 1. x라는 변수에 뭔가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값들을 한꺼번에 넣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죠. 자, 반장은 자, 반장은 이고잉. 이거는 반장이라고 하는 변수에 이고잉이라는 값 하나만 넣은 거죠. 즉, 변수에 값 하나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해 볼수 있지 않아요? 변수의 이름이 반장이 아니라 일반이에요. 그러면 일반에 속하는 학생들을 저 일반이라는 변수 안에 다 집어넣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죠? 그죠? 지금 그런 거죠. 그때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두루님? DUR이죠. 쏘리. 지금 머리가 굳어서. 뭐. 자, 이런 식으로. 아유, 깜짝이야. 제 눈에다가 플래시를 터뜨리시면. 자, 일반이라고 하는 저 변수, 하나의 변수에, 어때요? 이 반의 학생들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시겠어요? 자, 이게 뭐냐면,
배열입니다. 배열. 영어로 array라고 하는 거예요. 배열 array.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일반 이렇게. 그래서 이 배열은 정의하자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값들을 그룹핑해서 하나의 변수 안에 넣고 싶을 때 우리는 배열을 씁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세요? 예. 그래서 배열은 문법이 있어요. 어떤 문법이냐? 대괄호로 시작하고 대괄호로 끝나서 대괄호와 대괄호 사이에 서로 같은 그룹에 해당되는 값들을 위치시키고 그 값과 값 사이는 콤마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문법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문법에 따라서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면 얘는 배열이 돼서 그 배열이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 형식이 일반이라는 변수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하나의 데이터 타입을 배운 겁니다. 뭐예요?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숫자, 문자열, 또 뭐였죠? 불리언, 그리고 우리 지금 배열을 배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배열은 좀 복잡한 녀석이에요. 왜냐? 얘 안에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불리언이 들어갈 수도 있고 배열이 심지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배열 안에. 그래서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열 안에다가 일반이라고 하는 저 변수에다가 저렇게 값들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값을 집어넣었다라는 거는 집어넣기만 하면 되나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제 앞에 이렇게 그릇이 있어요. 이렇게 용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이고잉을 넣었어요. 두루도 넣고 리체도 넣었어요. 넣기만 하면 되나요? 어떤 용기가 있으면 뺄 수도 있어야죠. 자기가 원하는 걸 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릇은 특이하게 이렇게 벽이 있어요. 아, 잘 표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림 연습을 제가 다시 해야겠다. 자, 근데 이 벽은 이 그릇은 특이하게 우리 짬짜면 먹을 때 쓰는 그런 그릇처럼 또는 우리 그 뭐죠? 아, 뭔지 아시죠? 예, 그런 반찬 넣는 칸처럼 이렇게 벽이 있어요. 벽이. 와, 제 수업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저번 시간에 안 했던 짓을 또 하고 있어요. 자, 아, 저 입체적으로 안 할 걸. 자, 다시. 자, 평면으로 합시다. 평면. 그리고 이 그릇에는 이렇게 칸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칸은 0번째 칸, 두 번째 칸은 1번째 칸, 2번째 칸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있는 값을 가져오려면 이 숫자 1을 이용하면 두 번째 칸에 있는 값을 가져올 수 있어요. 한 가지 프로그래밍에서는 숫자를 0부터 카운팅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while문 쓸 때 i는 뭐였어요? 0으로 시작했죠? 0부터 시작합니다. 프로그래밍은. 자, 그러면 제가 이 칸에 있는 두 번째 값, 다시 말해서 이 값을 가져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일반이라는 변수 뒤에다가 1이라고 써주면 얘는 무슨 뜻이 되냐면 일반에 담겨있는 값 중에 첫 번째 값을 가져온다 라는 뜻이 되니까 여기 있는 두루라는 값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두루가 되는 겁니다. 두루. 우리 수석조교님, 두루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실제로 동작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실수했나요? 지금 한글 에러가 살짝 났는데 원래 이거는 넘어갑시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저 퍼스트라고 하는 저 변수에 이렇게 하면 지금 결과가 뭐였어요? 예, 두 번째 칸에 담겨 있는 두루라는 값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반장, 부반장 이렇게 뽑잖아요. 그럼 그 반장은 일종의 변수에다가 어떤 학생을 반장으로 뽑은 거랑 비슷합니다. 그럼 어떤 장점이 있어요? 선생님이 오셔서 반장이라고 하면 반장이 누군지 몰라도 돼요, 선생님은. 반장이라고만 얘기하면 반장에 뽑혀 있는 친구가 예, 선생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올때 반장이 바뀌었어도 선생님은 와서 반장이라고 얘기하면 알아서 바뀌어 있는 반장의 손을 든다는 거예요. 자, 헷갈리면 버리세요, 제 비유는. 그런데 이제 반장이랑은 다르게 우리가 학급을 만드는 이유는 뭐겠어요? 만약에 그 학교에 학생이 2,000명이에요. 근데 2,000명 중에 우리 반에 있는 학생들만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학생들 한명한 명을 직접 호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그룹핑을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반 학생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학급을 나누는 거죠, 학급을. 그거랑 똑같은 이유로 이런 배열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교실에 와서 이런 거 하잖아요. 야, 3번 책 읽어. 4번 문제 풀어. 이렇게 하죠, 그죠? 왜 그랬겠어요? 선생님이 이름을 못 외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또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총원이 필요합니다. 이 반에 학생이 몇 명인가?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이 퍼스트라고 하는 저 배열에 담겨 있는 값이 몇 개가 들어 있느냐라는 것을 필요할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 그거 궁금한 거 아니에요? 안 궁금하세요? 물론 그럴 기분은 아닌 거 아는데 궁금하셔요, 지금. 예. 잘 모르셔서 그래요. 자, 지금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랭스를 하면 됩니다. 배열 점 랭스라고 하시면 이렇게 3이 나와요. 3이 뭐예요? 담겨 있는 숫자가 3인 겁니다. 자, 근데 개수를 셀 때는 0부터 세지 않고 하나, 둘, 세개 하기 때문에 3이 돼요. 완전 헷갈리죠? 예, 익숙해집니다. 자, 질문 있나요? 이게 배열의 기본적인 사용법이에요. 배열의 기본적인 사용법. 근데 이것만으로는 배열의 효용이 아직은 잘안 보이실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배열이란 건 이렇게 사용을 한다 하는 거죠. 자, 됐나요? 자, 이제 이 배열을 조금 더 실용적으로 가져갈 겁니다. 조금 더. 사실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배열만 가지고 어디다 쓸 데가 없어요. 배열은 언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반복문과 결합됐을 때 배열은 중요해집니다. 반복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일반 학생들 주사 맞으러 오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첫 번째 배열이 들어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일반 학생들이 배열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일반 학생들이 쭉 우르르 오잖아요. 그럼 주사를 놓을 때 어떻게 두나요? 50명을 한꺼번에 주사를 놓을 수 있어요? 못 놓죠. 뭐 놓을 수도 있겠지만 못 놓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명한명 반복적으로 주사를 놔야 됩니다. 여기서 뭐 어떤 말이 등장했어요? 반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비슷한 거 배운 적 있어요? 반복문을 배웠죠.
그래서 배열에 지금 담겨 있는 우리 반 학생들 한명한 명의 이름을 꺼내서 어떤 처리를 해줄 때 바로 이 배열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쭉 배운 것들을 제로로 해서 이 배열 안에 담겨 있는 값을 제어를 해볼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되게 많은 양을 짧은 시간 동안 하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이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쵸? 안 부담스러우세요? 부담스러울 겁니다.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잖아요. 녹화해서 인코딩 끝내서 제가 내일 중으로 올릴 테니까 주말 동안 복습하세요. 아셨죠? 복습하세요. 필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필기하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어떤 선생님 이제 딱 들어오시면 필기로 시작해서 판서 끝나고 그냥 나가시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와 진짜 그 내용도 어려운데 그 나중에 보지도 않을 그 필기를 예? 필기의 에너지를 다 쏘는 거예요. 다 내가 보기에 그게 나쁘다는 건꼭 아니지만. 예. 제가 아는 얘기로는 어떤 제 친구가 학원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볼펜을 무릎에 놓으라고 했대요. 볼펜 못 건디게 한 거예요. 수학 시간에. 예, 선생님 얘기를 딱 듣게 한 거예요. 얼마나 탁월한 선견지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옛날보다 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세상에 사니까 여러분들 어디 딴데 가셔서 공부하실 때도 너무 그 실습에 집중하지 마세요. 예. 또는 적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적어야지 공부가 되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퍼스트에 들어가 있는 이 값을 제가 하나하나 꺼내서 뭐 별로 효용은 없어요. 별로 이렇게 쓸모는 없는데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출력하고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를 출력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뭐 별로 쓸모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 어딘가 쓸 일이 나중에 있을 겁니다. 자, 우선 while문을 사용해서 반복문을 써야 되니까 제일 먼저 뭘 하나요? 반복 조건에 사용될 변수를 초기화 시킵니다. 제일 먼저 i는 0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while이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while문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됐나요? 자, 이제 퍼즐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되게 재밌는 놀이에요. 자, 여기서 일단은 이 i의 값을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i의 값을 1씩 증가시키는 것도 우리 이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항상 문제는 여기가 헷갈려요. 여기에다가 true, false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저 반복문 우리가 egoing, do, reach라고 하는 이세 개의 값에다가 각각 뒤에다가 안녕하세요라고 써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걸 화면에 출력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면 몇번 반복문이 호출이 되어야 될까요? 자, 다시요. 여기다가 제가 자, 이렇게 코드를 바꿨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이 반복문이 호출될 때마다, 반복될 때마다 이 name 아직 정의하지 않았어요. 아직 name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자, name에 담겨 있는 어떤 값님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거를 제가 반복적으로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name에 무언가 와야겠죠? 그쵸? 얘는 이따가 살펴봅니다. 이따가. 그러면 지금 무언무언님 안녕하세요를 몇 번을 반복시켜야 돼요? 세 번이에요? 왜세 번인가요?
얘가 세 개니까. 그쵸? 그러면 세 번을 반복시키고 싶은 거죠, 우리가.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까 10번을 반복시켰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10번을 할 때는 i가 10보다 작으냐를 이용해서 10번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3번 반복을 시킨 겁니다. 그럼 반복이 3번 되겠죠? 그럼 반복을 몇번 시켜야 됐냐라는 것도 우리 해결했어요. 단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name에다가 어떤 값을 주면 되느냐라는 거죠. 어떤 값을 주면 될까요? 이것도 굉장히 신박합니다. 자, first 일단. 왜 그렇게 써요? 우리 저 배열에 있는 값을 하나씩 꽃감 빼듯이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first. 그리고 잘 보세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자, i의 값이 어떻게 변화하나요? 0, 1, 2. 자, 요거 하나.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배열에 있는 값을 가져올 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값을 가져올 때 어떻게 하나요? 자, 여기다 메모할게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아, 깜짝이야. 예, 이게 나오죠. 자, 얘가 1이 되면 뭐가 돼요? 두루. 얘가 2가 되면 리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자, 이게 두 번째.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와 지금 말씀드린 두 번째를 잘 조합하시면 돼요. 자, i의 값이 어떻게 변하죠? 0, 1, 2로 바뀌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반복문이 반복적으로 호출될 때마다 저 i의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자, 얘가 0이 되면 얘는 뭐가 돼요? 얘가 되죠. 얘가 1이 되면 얘가 뭐가 돼요? 두루가 되죠. 얘가 2가 되면 얘는 뭐가 되나요? 위체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대단하지 않아요? 좀 감동 좀 받으세요, 여러분. 지금은 힘들어서 그런데 집에 가셔서 혼자 공부할 때 진짜 막 쇼파를 막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 에너지는 자기가 챙겨야 돼요. 다른 사람이 챙겨줄 수 없어요. 됐어요? 자, 된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거 조금 보기 좋게 하려고 제가 여기다가 HTML 태그를 넣을게요. BI 태그는 줄바꿈입니다. 자, 이렇게 되죠. 대박이죠? 그리고 만약에 앞에 있는 이고잉 그 텍스트만 좀 강조 표시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죠. 네임 값을 꾸며주는 거예요. 뭘로 꾸며주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스팬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팬. 아,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실 텐데. 자, 문자는 쌍따옴표 아니면 작은 따옴표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아, 이거 헷갈리겠다. 아니에요. 이거 취소해요. 취소. 아이 태그가 되나? 이탈릭.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이탈릭으로 바뀌죠. 왜 바뀌냐? 왜 바뀌냐면, 자, 여기 있는 값이 이고잉이에요, 지금. 이고잉인 상태에서 네임은 뭐가 됐어요? 이고잉이죠. 그러면 여기의 값은 뭐예요? 이고잉입니다. 그거를 i라고 하는 HTML 태그로 감싸줘요. i라는 태그는 이탈릭의 약자예요. 저 i 태그와 i 태그 사이에 있는 구간에 있는 데이터는 뭐가 되냐? 이렇게 들어 누운 그런 폰트가 됩니다. 그게 여기에 들어오고, 얘는 뭐예요? 이탈릭이 적용된 텍스트가 들어오면서 님 안녕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꾸며주는 거 헷갈리면 버리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 하나도 아닙니다. 이거 기억에서 지워버리세요. 지금 얘기한 거. 자,
이게 중요해요. 요게 꾸미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반에 누가 전화기 왔어요. 전화기 왔어요. 전화기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 이 영광을 누구한테 줄까요? 제 친구들 중에서 머리를 막 아, 좀 미운 정 고운 정 같은. 자, 그라피티에라는 사람이 이렇게 전학을 왔습니다. 전학을.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어때요? 전학 온 학생을 소외시키고 있어요. 이 코드가. 그럼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나죠. 자, 이러면 뭐예요? 여기에 있는 숫자 3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숫자 3이 학생의 숫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커지고 작아지게 하려면 뭘 하면 될까요? 그렇죠. 랭스. 감동적입니다. 자, 랭스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배열에 있는 값을 이렇게 빼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프로그램 구석구석에 고정적인 거, 가변적인 거 여러분이 잘 배치시키면 저렇게 여러분이 코드를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랭스를 안 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그거는 뭐예요? 잘못 짠 거예요. 우리 프로그래머한테는 되게 모욕적인 일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배열 그리고 이런 걸 했어요. 그럼 이 배열은 보통 언제 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네이버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회원들의 정보를 여러분이 어떤 절차를 거치면 배열로 받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배열 데이터 안에 뭐 천만 명의 회원의 이메일 주소가 쫙 담겨있는 배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명령, 지금 몰라요. 그런 명령은 메일을 보내는 명령에다가 지금 도큐먼트 라이트를 썼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메일이라는, 이거 실제 있지 않습니다. 이메일이라는 명령에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저 예제가 이상하지만 자, 이렇게 하면 저 이메일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순차적으로 쭉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겠죠? 어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안 쓸 수 없는 기능이에요. 배열 그리고 반복문, 이 두 가지가 결합했을 때 어떻게 파워풀한 효과를 내는지도 알았고 얘를 언제 쓰는지도 되게 제한적이지만 약간은 공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끝.